네, 2024년 5월 1일 이정훈입니다. 드디어 특별법과 특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법과 특검은 없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여야 협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이화영에 대한 처리도 역시 법대로 해야 된다. 저희 주장입니다. 여야 영수회담이 있고 나서 이틀이 지나니까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합의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4월 29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서 합의를 이뤘고 합의가 됐으니까 5월 1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가 되겠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에서 만든 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것인데 그래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나야만 다시 확정이 되는데 3분의 2 지지가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민주당 범야권 세력이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사멸되는가 그랬는데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던 것, 그거는 여야 합의에서 사라졌어요. 어떤 게 사라졌는가 하면은 지난번 원래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에서 경찰이 수사했던 부분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사 중지한 사건을 조사하는 문제, 또 압수수색 영장을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 만들면 그들이 청구할 수 있는 문제 등은 특별법에 넣지 않게 하는 대신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 동숙으로 4명씩 위원을 만드는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함으로 해서 국회의장은 당연히 민주당 목이니까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위원회는 가동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특검법 남은 게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자는 문제 또 뭐 김건희 문제는 일단 좀 피해가는 것 같긴 한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뭐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5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 등등이 남아있는데 그건 아직 여야 간에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어떤 합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대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또 반발이 생기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의 협치는 깨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또 뭐 여러 가지 특별법이 가능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게 또 있는데 수사도 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처럼 계속 떠들고 해서 정권을 빼앗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자기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지금 지은 죄로부터의 무죄가 빠져나오게 되고 민주당은 계속 권력을 되찾아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싶겠죠. 참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의를 배신했다고 저는 봅니다. 전 처음부터 투표를 딱 하는 날 출구조사하고 이어서 나온 결과를 보면서 일부 국민들이 배신을 했구나.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국민 교육을 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경기가 나쁘고 뭐가 나쁘니까 에이씨 니 잘한 게 뭐 있어 하고 범법자인 이재명이 이끄는 하다못해 이재명 찍어준 거죠. 개항을 해서는 참 개항을 선거 유권자들이 찍어준 거죠. 뭐 그렇게 다 알고도 했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윤석열 정권하고 여당이 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당하는 거죠. 이젠 죄를 지은 놈도 선거에서 이기면 다 살아나는 세상이 되는 거. 그게 홍길동처럼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 건지 두고 봐야 되죠. 만약 나라가 개판으로 간다면 그 고통은 유권자들, 이재명 정당을 찍지 않은 사람도 같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정의는 인간이나 갖고 있지 이 세상 돌아가는 데는 정의란 게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나거나 뭐 자연이 돌아가는 데는 정의롭게 살았다고 더 잘 복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정의롭게 살면은 그 정의에 감복해서 도와주는 그런 복이 생길 뿐이지.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이제 바르게 살았으니까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뿐이지 자연 변화라든지 사회의 선택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 민주주의란 나무는 독재자와 민주주의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거든요. 독재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자들도 많이 희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해서 더 복을 받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떳떳할 뿐이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하여간 뭐 이렇게 간다면은 좋아요. 뭐 대한민국이 문재인 체제도 겪었고 뭐 김대중 체제도 겪었는데 뭐가 된다고 뭐 못 살아났겠습니까? 뭐 이민 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나와서 싸우고 또 그리고 지면 또 지는 거지. 뭐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병합된 적도 있는데 뭐 빨갱이한테 전쟁을 당한 적도 있는데 또 결사적으로 싸우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희생되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나오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다 망하면은 그것도 하늘의 뜻이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거 걱정하고 기대하는 건 기우고 망상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만큼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재판도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화영 재판에 정치가 개입하거나 뭐 이화영 진술을 바꾸고 막 하는데도 그게 통용이 된다면은 그건 진짜 개판이 되는 거죠. 권력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집권 야당하고 실권 여당이 대립하는 구도거든요. 대통령을 차지하지 못했다 뿐이지 민주당은 집권 한 셈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눈치를 보니까.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력을 잃은 거죠. 민주당 여기서 뭐 일단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맞춰줘야만 자기들도 원하는 걸 조금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무원들도 별로 말 안 들을 거고. 근데 어쨌든 현재 우리 법상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는 정확하게 적용해야죠. 이재명이랍시고 나 몸살 있어. 그럼 재판 오늘 말고 다음 며칠 후에 나와 연기해주고 이런 특혜는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 보수적 입장에서 시민운동가였던 사람들이 형량도 높지 않았는데 법정 구속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징역 2년을 받았던 조국은 법정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국민정권을 얘기했는데 국민들도 쭉 보시면서 저렇게 사법부가 일관성 없게 법을 적용시키면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죠. 제가 그전에 항우연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나왔는데 그때 나온 근거를 보니까 이정호는 항공우주의 전문가인데 그가 비록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인용보를 달고 썼더라도 그는 전문성이 강한 기자니 이건 이정훈의 의견이고 그런데 이정훈의 의견은 정부 발표가 문장이 다르니 허위보도다라고 명예훼손 패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누리호를 개발해서 성공했는데 누리호 엔진을 만들어서 엔진을 시험 발사할 때 시험 발사 직전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연기했다. 라고 썼는데 제가 그걸 썼을 때는 과학기술부에서 연기한 원인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공식 발표하기 전입니다. 그 따라서 나는 과기부가 발표한 걸 알 수도 없고 알으면 요리 이상하죠. 그건 미래 일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과기부가 발표한 것도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위험성이 높아서 연기해줬다 이거거든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문구가 다르다고 저한테 패소를 했던 그런 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판사 생각하면은 야, 진짜 저런 자식이란 생각이 자꾸 나와요. 그 결국 2심에서는 그 부분이 사라져 버렸죠. 이렇게 사법부들이 상식이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계속 그걸 꺼내들고 따져야지. 근데 이제 보통 사건 같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사법부가 만들어지만 자꾸 언론이 관심 갖고, 야, 여기서는 이러고 여기서는 왜 이래 문제 제기하면은, 또 국민, 언론이 또 고개 숙이면 국민들이 약간 국민 청원을 해야지.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사 비리가 많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근데 그들이 자료를 삭제하려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국민 청원을 해야지. 어? 이번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감사를 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감사원이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이런 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집권 야당하고 실권 여당이 대립하는 구도다 보니까 집권 야당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사회 정의를, 사회, 뭐 사법 체계를 짓누를 수가 있으니까 옳고 그런 걸 제대로 보는 국민들이, 뭐 다수 국민들이야 뭐 안 그렇겠지만 그 정의를 보는 국민들이 저항을 해줘야죠. 그래서 똑같이 법리도 법리대로 이재명, 이화영을 재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검이 처리되는 만큼 이재명도 이화영도 법대로, 저는 이걸 주장하는 바입니다.